정부 방침에 따라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이 이뤄지는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점심시간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.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. 따뜻한 음료는 머그잔에, 차가운 음료는 유리잔에 담아 제공합니다. 그래도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여전히 많습니다. 매장도 손님이 몰리면 컵을 씻고 닦느라 일손이 달려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. 할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. 그리고 사람들이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아졌고요. 왜냐하면 5분 있다 나가는 사람, 또 어떤 분은 10분 있다 나가는 사람, 뭐 1분 있다 나갈 수도 있는데.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컵에 탄산음료 등을 담습니다. 텀블러 등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면 음료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아직 사용 비율이 낮습니다.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. 예전에 먹었을 때는 플라스틱 컵으로 줬었는데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잔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 쓰레기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환경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덜 쓰도록 홍보하고 컵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등 다른 일회용품 사용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.